평가해요? 수영까지? 아니 우리는 동안이면 어려 보여서 좋겠다 외모로만 평가를 했지 수영하고 관계 있는지는 솔직히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 아닌가. 아니 솔직히 늙어 보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수명까지 짧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수명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요? 나 너무 억울한데? 네, 뭐 그 이유는요. 이제 노화인 경우에는 이제 혈관 질환이라든지 이제 암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이제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주름이 지고 노화인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피부 노화의 이제 결정적인 주범이 이제 활성산소라고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온몸의 그런 세포에 이제 손상을 유발하고 그 손상이 유발된 이 세포가 이제 면역 세포 등에 의해서 제대로 이제 복구가 되고 이제 제거가 되지 않으면 그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돌연변이가 돼서 무한으로 증식하는 것들이 바로 암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노안이 이제 단순히 노안과 이제 연관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속 건강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 거죠.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유전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지닌 일란성 쌍둥이 387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쌍둥이 중에서 외모가 더 젊어 보이고 동안인 경우에 더 건강하고 장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아는 게 병이라고 네. 예전에는 주름살 하나 보이면 사는데 훈장이야 이러고 말았는데 이제는 아니 혈관이 좁아졌나? 활성산소가 늘었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